다시 태어나도 세무사를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무엇이든 프로바이브의 스페셜 게스트가 오늘 참여하셨어요. 오늘 드디어 윤돈쌤이 안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좀 한편으로 좋고 마음이 가볍고 윤돈쌤이 서운해하실 텐데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 들어와주세요. 네? 들어와 있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세법 강사 장윤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세무사 특별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세무사 뭐 실제 업무,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하는 그런 콘텐츠를 좀 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장윤지 세무사님도 왜 세무사를 선택했고, 또 혹시 이제 세무사 된 후로 후회 없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일단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세무사를 선택한 거는 네네네. 제가 전공이 회계예요. 잘하는 게 회계여가지고 네네. 세무대학교를 갔거든요. 대학교 처음 갔을 때 그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직업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때 회계사랑 세무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세무사는 이제 개업을 할 수 있다. 그거랑 실용적이다. 세법이 되게 실용적이다. 그 두 가지 딱 꽂혀가지고 저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죠. 네. 세무사의 메리트니까 네. 두 개 딱 꽂혀서 그때부터 지금 그럼 세무사로서의 만족도 다시 태어나도 세무사를 하십니까? 네.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네, 솔직하게. 그럼요. 저는 정말 100% 1000% 만족합니다. 두 번째는요.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시험 공부를 얼마나 하셨죠? 공부 기간은? 공부 기간이 네. 저는 1년 5개월. 와. 네. 그런 박수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2년 만에 붙어도 잘했다라고 하고요. 그 3년 만에 붙어도 요즘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해요. 또 매년 응시 인원이 늘잖아요. 요즘 1차만 하더라도 막 15,000명 이렇게 봐요. 네. 2차 수험생들도 보통 5, 6,000명이 모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동차 합격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1차 때 그 공부를 어떻게 했고, 약간 동차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1차 준비할 때, 네네. 저는 그 선행학습을 좀 했어요. 선행학습을 어떻게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뭐 행정소송법이나 민법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쵸. 저는 회사법이었거든요. 네, 상법. 네. 저도 상법. 회사법 아니에요? 네, 네, 회사법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 회사법을 공부하려고 이제 상법을 선행하고, 네. 재정학을 배우려고 미시경제를 선행하고. 굉장히 기본기가. 네, 그래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깔고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기본 강의만 조금 길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그 2차 준비를 바로 했어요. 아, 기본 강의를 듣고 원래는 보통 심화 강의나 뭐 객관식으로 가는데 네. 2차 강의를 아예 네. 다 세법학까지 네, 맞아요. 2차 강의를 네. 아예 다 듣고 나서 네. 객관식을 거의 다 한 3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저는 객관식 한 2개월 정도 공부하고 2차 강의를 준비를 했었죠. 원래 또 이게 물론 장윤지 세무사님이 워낙 또 약간 똑똑하시고 잘하시고 회계학과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딱 이게 모든 방법이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기본 강의 듣고 그럼 2차 강의를 들어야 되냐? 케바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전공자들은 기본 강의 들었을 때 흡수가 너무 안 되면 2차 강의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왔었어요. 네. 이렇게 하셔도 왔었어요. 특히 어떤 과목에서 왔었죠? 특히 회계학 1부. 재무원과? 네. 왜요? 제가 회계학과인데. 네, 회계 진짜 자신 있었는데 진짜 자신 있었는데 그 2차 회계학 1부 강의를 딱 듣자마자 아, 이거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겸손해지고 약간. 네. 그죠. 현타가 딱 와버려가지고 그쵸? 그때 좀 힘들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동차를 진짜 꿈꾸는 분들은요 꼭 참고 2차 강의를 좀 미리 들으셔야 되고 나는 좀 기본기를 좀 더 탄탄히 차라리 해서 또 2차 강의로 넘어가겠다는 기본기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합격 후에 지금 어떤 커리어를 밟고 계시죠? 이제 합격하고 네. 나서는 제가 근무세무사를
좀 오래 했어요. 아. 6년 정도. 오, 진짜 오래 하셨네. 네. 한 회사에서 쭉 다니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좀 옮기기는 하죠, 그죠? 네. 한 1, 2년 내내 옮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옮기다가 개업한 지는 이제 횟수로 4년 됐어요. 좀 이제 거래처가 많이 있나요? 많이라는 그 기준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정도는 세 자릿수 아니에요? 세 자릿수? 아니, 그럼요. 세 자릿수죠. 역시. 근데 근무 세무사를 다른 세무사님보다는 꽤 상당 부분 하신 네. 편이에요. 6년이면 보통은 한 3년 하시고 개업하는 게 많잖아요. 3, 4년 하시고. 맞아요. 굉장히 좀 세무사 커리어에서 탄탄하신 세무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 할게요. 우리 세무사가 되면은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막상 세금 신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한 다양한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사무실이에요. 지금 벌써 전화 왔어요. 지금 핸드폰에 지금 네, 거래처 사장님 전화 왔어. 진상 거래처 왔어요. 아, 스트레스 받아요. 아무튼 주로 어떤 신고를 하고 뭐 어떤 일과를 지낸지 약간 1년 커리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강의를 이제 훈영생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네. 저희가 상반기가 시즌이잖아요. 1, 3, 5, 7. 기록의 시즌이죠. 그쵸. 그래서 1월하고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고 3월달은 법인세 신고가 있고 5월달은 그쵸.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쵸. 있고 요즘 또 6월에 성실 신고도 꽤 있잖아요. 은근히.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반기가 이제 세금 신고를 해주는 시즌이고 하반기 때는 약간 좀 널널하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상반기를 지냅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재산세 뭐 그다음에 뭐 더 큰 업무 같은 건 뭐 세무조사 대응 그죠? 뭐 불복 경정 경정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경정.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일을 하면 되고요. 그죠? 자 이제 다음 질문은요. 우리 세무사 좀 고민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세무사에 뭐 준비 자질이 있을까? 과연 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향이 좀 세무사의 업무와 맞을까? 그리고 이제 세무사가 되었을 때 그런 요구들이 발휘돼서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 세무사로서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나요? 어떤 분들이? 네. 혹시 일단 MBTI가 뭐죠? 아 저는 ISTJ. 네. 근데 제가 MBTI 한번 얘기했었는데 잘못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사교적 외교관이에요. 사교적 외교관. 사실 완전 좀 다르잖아요. 그죠? IE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게 일단 상관없는 것 같은데 또 본인이 좀 생각하는 어떤 성향이 잘 맞는 분이 있는지. 그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네. 그 훈영쌤처럼 말을 조금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그렇죠. 아직 만났을 때요. 특히 처음 만났을 때. 맞아요. 그때. 네. 그때가 진짜 좀 떨리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맞아요, 이게 좀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좀 말을 좀 평소에 잘하면 좀 더 장점이 있지만 막 그렇게까지 요구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요구되지 않고 뭐 숫자를 꼭 잘해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저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왜 사적인 자리에서 네. 산수 못하면 네. 너 세무사인데 왜 그것도 못해? 암산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1 더하기 2도 잘 어렵잖아요. 이게 계산기에 의존적인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하기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괜찮습니다. 그렇죠? 사실 암산해야 되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일하다 보면. 그렇죠? 다 뭐 저희가 뭐 엑셀을 친다든지 아니면 진짜 계산기를 친다든지로 뭐 보여주지 그죠? 맞아요. 뭐 암산 능력 이런 거는 저희 수학 경시 대회 이런 데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계산기 항상 들고 다니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근데 뭐 수학을 잘하면 공부할 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회계적인 어떤 지식에서 그죠? 근데 뭐 세무사의 업무나 능력에서는 무차별하다. 제가 무차별하다. 예, 공통점인 것 같고요. 그죠? 세무사가 그럼 만약에 되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됐다. 그럼 제일 큰 장점과 아니면 그래도 너무 장점만 얘기하면 저희가 약간 장사꾼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점도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단점을 얘기할 테니까 훈영쌤이 장점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정성이죠. 안정성. 그렇죠. 이제 정신적, 심리적 안정성도 있어요. 뭔가 해도 나는 어쨌든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개업을 하든 또 세무법인 또 취업이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진 않잖아요. 맞아요. 또 이직도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고 맞아요. 물론 뭐 나쁘게 나가서의 이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싶다라는 이직도 자유롭고 이래서 어떤 회사를 다닐 때도 아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또 만약 진짜 회사를 좀 그만두고 쉬고 싶다
좀 쉬셔도 사실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요,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공감합니다. 네. 단점은 뭔가요, 그럼 단점? 단점. 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 네. 이제 술자리에서, 아... 사석에서 네.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석에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술 먹다가 갑자기 네. 세금 물어보죠. 어... 그러면은 정신을 놓을 수가 없죠. 아... 흐트러져 있는 정신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오... 집중을 해야 되는 네. 그 점이 저는 제일 단점이지 않나. 오... 주량이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요, 전 술을 잘 못합니다. 술을 잘 못합니다. 네. 장점도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의 그 고객이 타겟층이 되게 넓다. 아... 이것도 장점이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네. 사실 국민이라면은 네.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타겟층이 높다. 오, 그래서 전망이 좋다. 그죠? 쉽게 뭐 망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죠. 거의 못 봤죠. 네, 거의 못 봤죠.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가면은 아 이게 계산 어떻게 보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뭐 오픈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세무사의 어떤 연봉, 그다음 뭐 개업 후의 어떤 수입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사실 그냥 세무사도 돈 많이 버는 거 맞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요? 네. 대략 일단은 합격을 했어요. 네. 일단은 수습 기간이 뭐 이제 보통 이제 5개월이긴 하잖아요. 정식으로는 네. 그때는 이제 급여가 짜잖아요. 얼마 받았어요 그때? 저 한 달에 얘기해도 되나? 네. 저 그때 60만 원 받았어요. 와, 저는 그래도 100만 원 받았는데. 진짜 좋은 네. 좋은 때 네. 하신 거고. 네. 저는 그때 뭐 최저임금 이런 거. 요즘 얼마 받는지 알아요? 얼마 받아요? 요즘 최저시급을 받아요. 최저시급을 네. 받는다고요? 수습인데.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1년 차 연봉 계약을 해요. 대략적으로 이제 얼마죠? 대략적으로. 근데 근데 그때는 굉장히 또 낮았었잖아요. 네. 그죠, 엄청 옛날이어가지고 네. 그냥 3천 정도? 네, 그 정도 했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주 낮게 3,500이네요. 아주 낮게. 네, 요즘은 그래서 이제 4천. 제가 듣는 말로는 많이 주는 데가 이제 5천까지도 1년 차인데. 네, 1년 차인데 바로 5천까지도 주는. 그래서 보통이 3,500에서 4,000이에요. 1년차 때가. 연봉 테이블이라는 게 막 있진 않잖아요. 없죠. 이게 냉정하게.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성실히 했고, 1년 동안에 얼마나 뭐 이제 좀 힘들어도 야근도 좀 더 하려고 하고, 내 일을 다 끝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좀 혹시 저 일 다 해서 그러는데 좀 도와드릴까? 이런 한마디가 엄청 되게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회사 업무를. 네, 네. 그래서 2년차 때부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최대 8천까지 받는 친구도 봤어요. 세무법인에서요? 네, 네. 2년차인데. 근데 그게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대표님이 그 친구를 너무 붙잡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실 7천을 불렀는데 8천이면은 남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 4, 5년차도 점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세무법인 안에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실성, 뭐 열정, 업무의 어떤 일, 잘함 뭐 이런 걸로 달려지고 뭐 개업했을 때도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개업했을 때는? 연매출? 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래도 나름 솔직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네. 너무 솔직했다. 이제 그래도 우리 수험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이잖아요. 저희 세무사의 꽃은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할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돼? 네. 아니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학습 팁 있잖아요. 학습 팁. 학습 팁이요? 네, 학습 팁. 추천. 추천. 네, 세법 좀 잘하셨어요? 저 잘했죠. 좀 잘했죠. 네, 2차 그 세무회계 세법학 있잖아요. 세무회계가 잘하셨어요? 세법학 잘하셨어요? 전 다 잘했는데. 다 잘했는데. 네. 시험 봤을 때 점수는 세무회계, 그러니까 회계학 2부가 점수가 더 높았죠. 보통 그렇잖아요. 또 보통 그죠? 이게 숫자로 딱딱 나오는 게. 그럼 그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1차 세법. 그다음에 2차 또 그 세무에게 또는 세법학. 이게 저 강의할 때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네네네. 1차 시험 볼 때 세법은 사실 문제를 다 풀려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거든요. 다시 문제를 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바로 풀어내려고 이걸 맞춰라 하는 시험은 아니라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몇 분짜리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시험하려는 게 1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시간을 잘 배분을 해가지고 이거 넘기고 풀고 그렇죠. 넘기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 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1차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사실 회격 2부는 뭐 동일하겠지만 진짜 많이 써야 되는 손으로 많이 풀어야 되는 직접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파트별로 이제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이 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직접 손으로 다 익혀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세법학 1, 2부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쓰셨나요? 많이 쓰기도 하고 네. 많이 쓰기도 뭐, 하고 아니면 구술 스터디 이런 걸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했고 네, 전혀 안 했고 그냥 무조건 썼어요. 근데 그 쓸 때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어찌됐건 길게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한글이 뭐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길게 쓰고 네. 점수를 주려면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아, 키워드 해가지고 저는 그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알찬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집을 보셨어요 혹시? 문제집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구나. 하나 문제집을 계속 네. 봤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막 무작정 막 많은 문제를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리 파악하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한 것만 딱 정해서 그거를 한 몇 회독 정도 예상하시나요? 약간 1차라고 한다면. 1차? 네. 한 기출 문제집을 하는 보통 객관식 세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1차 붙으려면 최소 5번? 저도 최소? 공감합니다. 그죠? 근데 5회독을 막 전수로 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은 쉬운 문제들은 안 풀게 되잖아요. 네. 그냥 이거는 뭐 딱 봐도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건 건너뛰고 나중에 이제 어려운 거 위주로 남았을 때까지 했을 때는 뭐 5회독? 그죠? 그럼 1차는 거의 뭐 고득점 합격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번외로 교수님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있나요? 어려웠던 네. 과목? 없죠. 좀 이거 좀 논란 발언 아니에요? 네, 좀 약간 재수없었다. 약간. 자,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유튜브 처음 촬영. 너무 네. 재밌었고요. 네네, 재밌었던 거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네네네. 재밌었습니다. 네, 또 윤돈 쌤이랑 이렇게 좌윤돈 우훈협으로 가면은 오디오가 더 물려요. 이제 저희가 이제 후다쟁이여가지고 네. 이제 막 저 피곤할 거예요. 전날 6시에 자야 돼요. 유튜브 촬영 전날. 다음에 또 나오나요?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때 굉장히 이제 각오를 하시고 저희 이제 쌍 공격을 잘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이제 멘탈을 통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윤돈 쌤이랑 같이 출연하는 또 다음 컨텐츠를 또 마련해 보고 오늘은 이만 마지막으로 혹시 그 멘탈 알아요? 조댓글. 아, 네네. 네, 들어봤어요. 뭐죠? 좋아요. 네, 댓글. 구독. 알. 알림 설정. 맞습니다. 조댓글 해주시고요. 이렇게 인사 마무리할게요. 자, 안녕.